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게 되면 행위 제한 보시는데 1. 건축 제한입니다. 61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찾으셨죠? 이런 게 81페이지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혼자 독학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게 꼭 시험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이거 외우다가 지치셔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으십니다. 얘는 여섯 가지 정도만 살펴주시는데 우리 81페이지에는 네 가지 형태를 각각 두게 됩니다. 찾았습니까?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 그리고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 단독대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 위락시설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 찾으셨습니까? 얘를 보시는 게 1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봐주실게. 81페이지 보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잠깐 이렇게 봐주십니다. 내가 세종시장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고 하면 우리 세종시 토지 현 상태를 보고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게 되었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결정한 것들을 지정하는 것이지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다방에 방문하게 되면 메뉴판에 적혀져 있는 것만 시켜야 되지 엉뚱한 것 주문할 수 없죠. 그러면 이 법률로 용도지역을 구분하게 되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을 위한 땅으로서 뭔가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땅이었다고 하면 이미 자연경관은 훼손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절대 개발하지 못한다. 그런 개념에서 보전 용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도 농림지역에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속하지 못하는 땅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우리 도시지역 외곽에 면사무소 소재지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그 지역이라면 면사무소와 우체국 정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도시지역처럼 많은 사람들은 살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개발되어 있는 곳을 계획관리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농업생산이 높은 곳으로서 관계수리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을 말하는데 가끔 천수답이라고 하는 농경지도 있습니다. 농업생산량이 많다 작다. 천수답인데요. 천수답. 하늘에 비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는 농경지. 그러한 곳이라고 하면 농업생산량이 좀 부족합니다.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농림지역과 유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농림지역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생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라고 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금강 주변이라면 당연히 자연환경보전지역이지만 금강에 흐르는 하천이 있다고 하면 금강처럼 절대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을 때 그러한 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을 세분하게 되면 총 종류는 몇 개이다? 5개. 관리적 3곳과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농자의 경우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도 건설지역에 28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건설지역 외곽, 조치원, 연기군, 장군면 다 포함하더라도 한 5만 명이 채 안 삽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은 5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는 반면 이 도시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이를 세분하게 됩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얘를 주상공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주거지역은 주로 주택 만드는 곳이죠. 그런데 이 주거지역은 전, 일, 준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공업지역도 전, 일, 준입니다. 그러면 전용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중화공업, 공예 공장을 배치하는 곳을 전용 공업지역이라 하고 국가산업단지 등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바로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이 중화공장을 만들게 된다면 폐기물 만들어지죠. 그 폐기물은 땅에 잘 묻겠습니까? 바다에 던져버리겠습니까? 일본에서도 원자력 사고와 관련되어 방사성 있는 물질을 바다에 버린다던데요. 그래서 바닷가 주변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중화공장입니다. 그리고 저 중화공장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경공업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곳은 준공업지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 세종시의 준공업지역은 어디다? 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구두공장 있는 곳이 성수동이라는 곳 있거든요. 그 성수동이 준공업지역입니다. 한강 조망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 구두 가게들이 싹 없어지고 나면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 해서 한 5년, 6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박 칠 걸 생각하는 게 그쪽 동네이거든요. 그리고 가산 디달 단지역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가보시면 공장보다는 의류 아울렛이 좀 더 많이 만들어져 있는 곳인데 그러한 곳이 준공업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한 용도지역을 일반 공업지역이라는데 GM 자동차 공장이 부평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평 공장 터가 재산 가치가 2조 정도인데 저 부평 공장이 만약 아파트 만들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그 재산 가치가 1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8조 정도의 시세 차이라고 하면 GM이 지금까지 적자 봤던 것 한 방에 복구하고 큰 이익을 얻고 나가게 되거든요. 예전에 론스타라고 하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걔들이 들고 나온 돈이 한 2조 정도입니다. 전혀 관심 없는 과거 이야기였기 때문에 모르고 자동차 공장 만들어지는 곳 그리고 평택의 고덕 신도시 이야기에 나오면 항상 함께 나오는 것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거든요. 삼성에서 100조 정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장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다? 일반 공업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이면 일대가 향후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고 여러 가지 환경 제외하지 않는 공장, 뭐 반도체든 에너지든 그리고 우리 세종시가 스마트시티로 지정되어 있는 것 알고 있으시죠? 자율주행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고 기반 잡게 되면 우리 세종시에서는 새로운 동력이 확보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가장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 찾으라고 하면 세종시를 꼽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잘 적응하고 계시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부동산 찾는 사람도 그만큼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일준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경공업은 중공업적, 중화공업이란 말 쓰게 된다면 전용공업적에 대한 기본 설명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도 전일준인데 여기 전용 주거지역은 밤 7시 이후에 조용한 주택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 두 분 살고 있는 곳이 연희동이거든요. 그 연희동에는 밤 7시 이후에는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반면에 일반 주거 지역은 24시간 내내 밤늦은 시간에도 내가 원하는 물건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주거 지역이 일반 상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우리 편의점 24시간 문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장 마차가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이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보통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준주거 지역은 주상 복합 건물이 세워져 있는 곳이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전용 주거 지역은 1종 전용 주거 지역과 2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택은 크게 광해 단독택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단독택만 만들 수 있는 곳이 1종이고 공동택 만들 수 있는 전용주거지역을 2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는데 4층 이하의 주택을 저층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중층주택 만들 수 있는 곳이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곳에는 12층에서 25층 높이의 아파트 만들어지는 곳이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데 보통 35층에서 50층 높이의 아파트 만들어지는 곳이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15층짜리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게 어디다? 중층 주택으로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35층짜리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 곳이 있다면 걔는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주변에 바로 공원이 있는데 공원 건너편에 아파트 꽤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끔 상가주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상가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이다. 상가주택은 다가구주택입니다. 그 다가구택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걔가 1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게 됩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가게 이용한 사람들로 붐비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이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최소한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거지역은 총 몇 개로 세분하고 있다? 6개.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으로서 도심, 부도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도심은 이다시 저도 여기는 동네가 참 이름을 잘 지어놔가지고 제가 쉽게 적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다시가 중심 상업지역에 해당되게 되고 그 중심 상업지역 외곽에 일반적인 상업기능 제공하는 곳이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유통상업지역은 우리 세종시에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그 터미널 있는 곳이 유통상업지역입니다. 농수산물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나중에 만들어지게 되면 걔가 유통상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마다 우리 학원 같은 건물 세워져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근린상업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중국과 일본은 있다 가까이입니다. 중일 유군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현재 상업지역은 종류가 몇 개이다? 4개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3개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자연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 자연 녹지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마찬가지로서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곳을 자연 녹지 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 녹지 지역은 개발을 유보하여 농업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비워둔 땅을 생산 녹지 지역이라는데 이러한 곳에는 화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곳을 화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승의 날 카네이션 지금 못 따라주시죠. 김영란법 때문에. 그래서 그 카네이션 한번 팔아가지고 1년 버티던 화해 농장들이 문을 닫는 곳이 꽤 많다고 합니다. 다만 이 생산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항상 도시지역에 근접한 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 가치가 아주 높은 땅이거든요. 나중에 업을 하시면서
저 생산 녹지역이 경매 등의 물건을 나온다고 하면 잡아놓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전 녹지 지역은 서울 같은 경우는 남산 같은 곳을 보전 녹지역이라 표현하는데 우리 세종시에서도 주말에 소풍 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소풍 가는 곳, 산.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서울 이야기 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남산이 남산일 때가 보전 녹지 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지역은 자생보입니다. 관리지역은 개생보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녹지역은 자생보, 자연녹지역과 생산녹지역, 보전녹지역으로 각각 구분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 종류가 몇 개이다? 세 개입니다. 그러면 저 도시지역은 총 몇 개로? 16개로. 전체 용도지역 종류는 몇 개이다? 21개입니다. 그러면 21개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일일이 열거해 놓은 게 81페이지까지이거든요. 얘를 매년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6개만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이해를 해 놓으시게 되면 이게 출제되었을 때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 지역입니다. 여기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두 개입니다.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터미널이거든요. 24시간 내내 대형 차량이 드나들게 된다면 시끄럽다. 조용한 동네이다. 시끄럽습니다. 잠자기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전용공업지역의 경우는 공해공장이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24시간 내내 방독면 쓰고 생활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다던데요. 그래서 이 두 곳이라고 하면 주택을,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 중에 개발의 상징이라면, 편리함의 상징이라면 무엇이다?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저 아파트는 21개 용도지역 중에 건축할 수 없는 곳을 기억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기억해놓습니다. 그러면 단독택과 아파트 비교할 때 단독택은 크다 작다? 작습니다. 작은 주택도 건축할 수 없는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의 경우는 규모 큰 아파트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걸 들으면서 이해하시려고 해주셔야 됩니다. 미리 알려드리는데 아파트는 29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에 글을 주셔야 됩니다. 역시 우리는 촉이 좋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외우신 분들은 좀 그렇지만 좀 이해하고 들으신 분은 아파트에 대해 충분히 올해 시험에, 작년 시험에 나왔을 때 다들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규모 큰 아파트는 단독택 건축할 수 없는 곳은 당연히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에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일반 공업지역은 삼성 반도체 공장, GM 자동차 공장을 말하는데 이러한 곳에는 규모 큰 공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규모 큰 아파트는 일반 공업지역에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같이 규모 큰 것이 일반 공업지역에 동시에 만들어지게 되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모 큰 공장을 만들기 위한 일반 공업지역에는 규모 큰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저 아파트는 개발의 상징입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개발의 상징인 아파트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것이 다음은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다. 틀린 거 찾으라 했거든요. 관리지역에 나오지 않고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틀린 정답이 나왔습니다. 저한테 왜 계획관리지역이라 안 해준다고 저한테 따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틀렸다고. 그분만 틀려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은 같다 다르다. 자연녹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녹관농제라고 하면 녹관농제라면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법은 단순 외워서 문제 푸는 것이 몇 문제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속성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현재 주택은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의 형태를 아파트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택 중심이죠.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아파트 건축할 수 있지만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몇 층? 4층 이하 저층 주택을 건축하는 곳인데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기 때문에 1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것 뺀 나머지 용도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근린 생활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근린 생활시설은 주택가 주변에 우리가 흔히 찾을 수 있는 소매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근린 생활시설인데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1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있어 좋고 없어 상관없는 것 2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여기 1종 근린 생활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1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 못하는 곳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든 용도지역에 1종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컵라면 하나 사드시로 편의점 같은데 방문하지 않습니까? 설악산 대청봉 가보셨습니까? 제가 제 친구한테 속아가지고 6년 전에 대청봉 또 올라갔었거든요. 저 대학생 때 올라가고 안 간다는 결심을 했었는데 제가 팔랑기다 보니까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가지고 컵라면 끓여 먹고 내려왔습니다. 한 6시간 올라갔는데 라면 하나 먹고 내려오니 참 밑에서 맛있는 사준다고 꼬셔가지고 넘어갔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설악산 꼭대기에도 편의점 아니 물건 파는 가게 있습니다. 물건 파는 가게는 다 뭐다? 1종 근린 생활시설로서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대신 2종은 술집을 말합니다. 가끔 주택가 한 가운데 네온 사인 간판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정, 영영, 장밋빛 인생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방문하시다 보면 간판 한켠에 일반 음식점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술 판매할 수 있는 식당을 말하고요. 휴게 음식점은 술을 판매하지 못합니다. 이 일반 음식점은 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전용 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도 건축할 수 없는데 저 일반 주거지역에서 조례가 허용하면 2종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2종 근린 생활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의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그 부동산 중개업소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 만들어져 있죠. 조례가 허용할 때는 가능한 겁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조례 규정을 배제한다. 조례 규정 배제한다. 이 말 나오면 조례가 가능한 것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2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조례가 허용하는 때만 가능하고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설악산이죠. 올해부터 산 꼭대기에서 막걸리 한잔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법 개정되어서 못합니다.
벌금 부과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는 술집이 또 없다. 없습니다. 남산 꼭대기가 보전 녹지역이거든요. 그 보전 녹지역의 경우에는 술집이 또 없다. 없다. 대신 시험에 나오는 것은 얘기 때문에 얘만 먼저 봐놓으시고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문제 풀어나가시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봐주십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이종 근린생활설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교회 절 종교 집회장으로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이종 근린생활설이거든요. 얘는 전용 주거지역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죠. 작년에 여우 주연상 청룡영화제 대상 수상하신 분이 나문희 여사님인데 나문희 여사님께서 수상소금 발표하신 게 부모님 믿으시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부처님께 수상의 영광을 돌리겠다 하시더라고요. 부처님과 하나님을 다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시설은 전용 주거지역이라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시는 게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은 어디에서만 건축할 수 있다? 상어척에만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는 게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저 초중고등학교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 우리 세종시의 장점 하나가 학교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용 공업지역에는 학교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는 체육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방독면 쓰고 100m 달리기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에는 학교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묘지 관련 시설입니다. 이 묘지 관련 시설이 주상공에 만들어지게 되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개발 용도인 녹관 농자에만 묘지 관련 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총 6개 정리해 놓으시면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건축 제한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공부하시 단독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유락시설, 학교, 묘지 관련시설, 뭐 장례식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만든다고 하면 어디에? 녹관농자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6개만 해놓습니다. 작년에도 잘 푸시던데요. 적어 가지고. 저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81페이지 찾으셨죠? 81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여기 81페이지와 관련되어서는 건폐율, 용적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확인되시고 공식 찾으셨죠. 건폐율, 대지 면적, 건축 면적 확인되신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연면적 앞에다가 지상층이라고 해놓습니다. 공식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장 능시입니다. 3번 보신이 용적률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찾으셨죠? 1번 기역 지하층 주놓습니다. 니은 디귿 묶어 놓습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리언, 디귿, 리얼은 용도에 따라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지하층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박스 밑에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 가로 해놓습니다. 대신 동그라미 3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우리가 건축법 공부할 때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제 이거 지우려고 하는데 도심관리계획은 구성적 있는 집행계획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6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별표 3개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게 되는데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할 수 있다는 말 기억해 주시고 이반 결정했었습니다. 이반 권자와 결정 권자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지장 권자 끝난다고 하면 이반 권자이고 대도시장을 끝난다고 하면 결정 권자인데 원칙적인 결정 권자는 주로에서 대도시장이지만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 군수가 있었습니다. 장관은 4개. 장관이 입안한 사안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용도 구역과 관련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모의고사에는 나옵니다. 저랑 내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모의고사에는 꼭 나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반 제안할 수 있죠. 요청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이고 제안은 비행정청이 이반권자 행정청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반 제안 대상에 대해서는 기지 3대라고만 지금 기억해놓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올 겁니다. 절차에 대해서만 시험이나 모의고사에 또 한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건 잡아놓으시는데 얘가 4월달에 할 내용이지만 올해 시험에 분명 나올 겁니다. 작년 개정사항인데 작년에 시험에 안 냈거든요. 그리고 기초조사와 관련되어서는 환경성 검토 도제 포함한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리고 효과와 관련되어 효력은 지원동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쉽게 속아넘어가는 게 여기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라 지형 도면 고시 한때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지형 도면 작성은 이반권자가 하죠. 이반권자는 몇 번 나온다? 세 번 나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시행자 지형 도면 작성 딱 세 번에 걸쳐서만 이반권자가 등장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기도권이란 말 기억나시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 자는 국도이다 특광시군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신 게 올해도 시험에 나오게 되는 두 문제입니다. 벗어나는 거 못 봤거든요.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되게 됩니다. 만약 도를 형성한 하나의 대지에 지하 1층과 2층 있고 지상 4개층이 있는데 각 층의 바닥 면적은 각각 50제곱미터입니다. 이 건축물의 연 면적은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에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각 층이란 말은 하나하나를 말하거든요. 지하 2개층과 지상 4개층 각 층의 바닥 면적 전부 더한 것 300제곱미터입니다. 300입니다. 그건 용적률 계산할 때 그냥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서 지하층까지 모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이 대지 면적이 100인데 만약 용적률 계산할 때 대지 면적 100 제시했고 이제 지상층의 연면적만 구하면 용적률 계산할 수 있죠. 지하층은 포함한다? 배제한다. 배제하기 때문에 지상층의 연면적 합은 200제곱미터이고 이때 용적률은 200%입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이나 건폐율 계산에 있어서는 미지수가 3개 나오는데 어떻게든 2개는 꼭 주게 됩니다. 하나 구하는 것이 우리 시험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만약 대지 면적이 1000인데 이곳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700%라고 하면 이 대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7배, 700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지면적과 연면적 주면서 용적률 구하게 하거나 용적률과 대지면적 제시하면서 최대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 얼마인지 그거 구하는 것이 우리 시험 형태입니다. 건폐율이건 용적률이건 3개 미지수 중에 2개가 제시되기 때문에 그거 찾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건폐율은 연면적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건축 면적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건폐율은 기호로 시작하기 때문에 기호로 시작하는 건축 면적과 관계된 사항이고 용적률은 이용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연 면적과 관계된 사항으로 그렇게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시는데 여기 용적률이 적용되게 되면 용적률이 낮은 곳이 있고 높은 곳이 있을 겁니다. 같은 바닥 면적을 형성하게 되면 용적률 높은 곳이 좀 더 고층 건물 만들어지죠. 저 용적률은 높이도 규제하는 것이죠. 용적률 낮으면 저층 건물이 높은 용적률이 적용되게 되면 고층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용적률과 관련된 연면적은 사람이 이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 본 것입니까? 옆에서 본 것입니까? 옆에서. 그리고 이 건물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 가끔 이 건물은 건물 일부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지어져 있는 이 끝에 부분까지 다 보이는 것이죠. 그 비율을 뭐라 한다? 건폐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폐율은 입체적이다, 평면적이다. 평면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건폐율 제한함으로써 대지 안에 일정한 공지를 확보하고 그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채광이나 통풍이나 화재 발생 시에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건폐율은 평면적이다, 입체적이다? 건폐율은 평면적. 용적률은 입체적인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폐율 용적률을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그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걸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82페이지 표 하나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줄 것이 있습니다. 건폐율과 관련되어 전용 주거 지역은 1종, 2종 가리지 않고 50, 50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은 1종, 2종은 60인데 3종은 50%입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 50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준주거 지역은 70%이고 상업 지역은 9887입니다. 중심상업 지역은 90, 일반 상업 지역은 80, 유통 상업 지역은 80, 근린 상업 지역은 70. 전용 공업 지역, 일반 공업 지역, 중공업 지역은 70%입니다. 그리고 녹지 지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자생보로 기억하시는데 죄다 20입니다. 그리고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20%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만 40%이고 보전 관리 지역과 생산 관리 지역은 각각 20. 그러면 얘를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행위 제한은 총 몇 개입니까?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세 가지입니다. 행위 제한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숫자는 시험 볼 때는 다 알고 계십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만 봐놓습니다. 현재 건폐율과 관련되어 주거 지역은 5, 6, 7입니다. 전용 주거 지역은 50, 일반 주거 지역은 60. 예외적으로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에만 얼마? 50%입니다. 왜 예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3월달에 이야기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준주거 지역은 70입니다. 5, 6, 7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심 상업 지역은 90, 일반 상업 지역은 80, 유통상업지역은 80, 근린상업지역은 70. 그래서 우리 010 붙여놓으면 얘가 567에 9887이죠. 정 안되면 수험표 뒷면에 아니면 책상 위에 적어놓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십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제기십니다. 그리고 녹간 농자의 경우에는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죄다 20% 원칙인데 딱 하나 예외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만 40. 그래서 건폐율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아주 고마울 뿐입니다. 부정은 좋은 점만 고마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567에 9887 그게 건폐율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기본 내용이 되게 됩니다. 비개발 지역의 경우는 20%이고 계획관리지역 하나만 40%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입니다. 여기 용적률과 관련되어 하한선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1회가 85년도에 치러졌는데 2018년도까지 한 번 나온 적이 없는 게 하한선입니다. 가끔 모의고사나 장판지 문제에는 그걸 내는데 내신문이 이상한 성격이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안 나왔다면 앞으로도 안 나온다 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한선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저 상한선과 관련되어 제일종 천연 주거지역은 최대 용적률이 100입니다. 100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50씩 높아지는 것 보이십니까? 50씩 조정되는 것.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500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 3, 5인데 우리 1종 전용 주거지역이 제일 먼저 시작하죠. 1종 전용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얼마? 100. 그리고 3종이란 말은 딱 한 번만 나오죠. 3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얼마? 300. 만약 4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었다면 그 4종 일반 주거지역은 400이었을 겁니다. 저 혼자만 신나하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얼마이다? 300이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 중심 상업지역의 경우는 1500,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는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근린상업지역은 900, 200씩 낮아지죠. 천자 싹 빼버리고 나면 5319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은 1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근린상업지역은 900, 5391입니다. 그래서 135에 5391이 용적률과 관련되어 전화번호입니다. 해놓고도 틀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지만 작년에는 건폐율에 관한 문제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용적률 쪽을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총 몇 개 외우기로 했다? 6개. 작년에 아파트 나왔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모의고사 나오거든요. 모의고사 문제라도 맞추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시험에 내게 되면 근린 생활시설 가지고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천천히 그거는 연습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해주실 게 135에 5319란 말 보게 되면 얘는 용적률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갑니다. 전용공업지역은 300, 일반공업지역은 350, 중공업지역은 400%인데 일단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녹간농자와 관련되어 기본 용적률은 80%인데 세 곳이 예외입니다. 우리 녹지지역은 자생보로 공부하셨는데 개발이란 말이 들어간 게 두 군데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제한적 개발 가능하고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곳. 그래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얼마? 100.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용적률 얼마? 100. 그래서 녹간농자와 관련되어 예외적으로 용적률 100 나오는 것은 몇 번? 3번 있습니다. 그냥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과 관련되어 보존녹지지역은 80인데 생산녹지와 자전녹지지역은 100, 동그라미 놓습니다. 100,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과 관련되어 계획관리지역 찾으셨죠.
비용을 해놓습니다. 녹관농장은 기본 용적률은 몇 퍼센트이다? 80%인데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만 용적률 100. 그러시면 되는데요. 하단부 완화 등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단부 이야기는 한 20년 만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넘어가시는가 하면 91페이지 용도 지구 차시였죠. 다음 주에는 용도 지구부터 해 나가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대신 이걸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